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산조대금 오관청으로 부는 청성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청성곡은 정악대금으로 연주해야지만이 청석입니다. 하지만은 손이 작은 사람이라든지 또 산조만 연주한 사람이 연주할 수 있게끔 오관청으로 할 수 있는데요. 무용반주를 할 때 이 청성곡을 오관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관청을 하나하나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 황중태인데 이 청성곡에서는 중이, 자, 운지법이 황, 태, 고, 중 이거죠. 황, 태, 고, 중. 이 중이 실질적으로는 손가락만, 운지법만 중이지 실질적으로는 음정은 고음정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숙여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중, 황중태. 자, 중은 운지법이 이렇게 되죠. 황, 중, 굴리고. 중, 황, 중, 굴리고. 중, 황중, 굴리고 했습니다. 사공의 손가락은 떼지 않고 연주를 했습니다. 중, 황중, 굴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가락으로 넘어갈 때, 예, 그때는 농연을 하는데 이 농연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말 합니다. 처음에 소리를 낼 때는 구름이라든지 안개를 깔듯이 딱 이렇게 까는 겁니다. 난 오늘에 이렇게 표현하지. 너무 과하면은 좀 오바되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농연을 자연스럽게 너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 디귿자는 어때요? 한음 아래 한음이 제음이니까 중, 나, 임이 되겠죠. 이면서 굴리는 거 있죠? 네. 황, 나, 임, 황. 그래서 스타카토 다 끊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왕. 태왕은 사골 망금 상태에서 굴리는 거죠. 굴리고 황. 네. 태왕, 중태왕, 중남인. 네, 다 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남인 또 나오죠? 중남인, 남인, 중태, 중남인, 남.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언니래 살짝 놓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황태중에서 황태에서 체크되어 있는 것은 이음 제음이죠. 뜻을 가는 겁니다.
제가 청성곡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음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운지법은 중입니다만은 음정은 고음정을 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태중 숙여서 내준 겁니다. 황태중, 자, 너무 소리를 크게 내셔도 안 됩니다. 황태중, 대왕태중 중에서는 또 숙여가지고 음을 작게 내는 겁니다. 소리를 작게 내는 겁니다. 네. 태왕중태, 마지막에 또 굴리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태왕중태 쭉 뻗다가 살짝 농연을 할 때 숙여서 농연을 하는 겁니다. 태왕중태 쭉태왕. 네, 우리나라 음악에는 정학도 그렇지만은 산조나 또 시조라든지 그 음정에서 나노나 본청 위음은 살짝 숙여서 내부를 흔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입니다. 태왕중태 주태왕. 네,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황태왕중태 중태왕 태왕 남임 나 황태왕중태 중태왕. 네,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구음을 합니다. 황태왕중태 중태왕 태왕 남임 나 황태왕중태 중태왕. 황태왕중태 중태황태왕남임 나 황태왕중태중 굴리고황 황태왕중 굴리고황입니다. 그 다음에 태왕중태왕남 태에서는 굴리죠. 네, 그 다음에 중남인, 남인황, 중태왕, 중남인. 그 다음에, 남중 대중태왕 태왕중입니다. 숙여서 떠려야 합니다. 네, 중을 내면은 이렇게 안 어울립니다. 황태왕 중을 때 황태왕 중 숙여야 됩니다. 네, 다음에 중황중태. 네, 여기서도 중황중태 하다가 쭉 가다가 살짝 숙여서 농연을 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청성곡을 3조 5관청으로 지금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멍에를 갖다가 후우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막 하거든요. 대금이 청이 높을수록 멍에를 좀 작게 하고요. 저음으로 베이스로 갈수록 정확대음으로 갈수록 멍에를 좀 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해서 멍에 속도를 그대로 5관청에다가 대입하면 안 됩니다. 5관청으로 건너가서는 조금 더 음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정확히 다해서 농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너무 오바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연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조대금으로 풀어보는 청성곡을 1장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제 음악과 동시에 여러분이 같이 부시면서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